교통사고 발생 시 꼭 필요한 보험,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전을 하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교통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전자 보험 그리고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만약 교통사고 발생하면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어떤 피해자가 생겼을 때 그 피해자의 손해를 가해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 이 두 가지 책임이 가해자한테 따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법상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계속 이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소유자도 연대하여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민법에 의해서 책임이 이제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운전자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이외에 또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5년 이내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네, 형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자동차의 운전자는 형법 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의 손괴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이렇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의외의 또 이외의 사례들도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업무상 과실 치상죄 그리고 중과실 치상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치상죄 그리고 중과실 치상죄 그리고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반의사불벌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업무상의 또 과실치사죄 그리고 중과실치상죄 등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형사처벌을 좀 받는 건지 여기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리고 중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 이외에 지금 살펴볼 다섯 가지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형사합의, 즉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표시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화면을 보면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12대 중과실사고. 이 12대 중과실사고로는 신호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사고, 속도위반, 그리고 음주, 무면허, 그리고 요즘에 이제 스쿨존이라고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의무위반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형사 합의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이나 뭐 뺑소니 사고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형사 처벌이 좀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12대 중과실 사고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형사 합의 이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형사 합의를 본 경우 이외에도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보험이란 피해자의 치료비, 통상비용 전액과 어떤 기타 손해액을 전액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 중에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전체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리고 중과실치상죄, 그리고 재물손괴죄 이 세 가지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형사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잘 가입해 두셨다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불특정 대상자, 형사 합의를 볼 생각을 하는 것보다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또 보상해주고 기타 손해액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을 좀 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 번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업무상 과실로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형사 합의를 하였거나 둘째, 피해자의 치료비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사망사고, 그 이외에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고, 그리고 사고 후 음주 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였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보험을 가입해 두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 같은 경우 형사 합의를 진행하여 형사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피해자랑 꼭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감면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전에 안전운전을 하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이어서 자동차 보험에 꼭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 알려주시기 전에 구성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동차 보험의 구성은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그리고 대물배상, 그리고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 특약,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렇게 총 6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 기타 이외에 여러 가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6가지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요. 특약도 여러 가지 별도로 좀 가입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좀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의무보험은 뭔가요, 전문가님? 네, 자동차 소유자는 무조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앞서 6가지 어떤 보상 종목을 봤는데요. 이 대인배상 1, 2, 그리고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담보 중에서 대인배상 1과 대물배상 2천만 원까지는 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 두셔야 합니다. 미가입 사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도 이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무조건 좀 가입을 해 주셔야 되는 의무 보험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벌금 별도로 또 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1을 미가입한 경우 10일간은 만 원, 10일 초과 1일당 4천 원씩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발생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10일간은 5천 원,
그리고 11초가 1일당 2,000원씩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가용 자동차는 의무보험 미가입 시 합계 최대 9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미가입 기간이 50일인 경우로 대일 매상 1일, 대일 매상 1, 10일간 만 원에 11일을 초과한 40일분에 대해서 4천 원을 곱하여 합산한 17만 원, 그리고 대물 배상 10일간 5천 원에 11일을 초과한 40일분에 대해서 2천 원을 곱하여 합산한 8만 5천 원, 총 합계 25만 5천 원,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한 예시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의무보험만 딱 가입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할까요? 네, 소유자가 운행만을 위해서는 의무보험만 가입하셔도 됩니다. 근데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은 보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초과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운전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대인배상 2는 대인배상 1을 초과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 종목입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2까지 꼭 가입해 두셔야 하고 대물배상의 의무보험이 2천만 원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시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한 어떤 보상한도 1억에서 3억 정도 이렇게 보험 가입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외제차가 많이 이렇게 뭐 주위에 다니고 있고 외제차의 어떤 손해 같은 경우에 2천만 원 훨씬 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기타 이외에 다른 사람의 재물의 피해가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한 손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요. 요즘에 차도 보면은 정말 외제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배상 한도 1억 원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괜찮을 거다,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럼 의무보험 이외에 추가 보상되는 종목 좀 가입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의무보험은 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도를 초과하는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인배상 2와 그리고 대물배상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을 가입하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때 이 보험은 의무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적용되지 않고 이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 대인배상 2 그리고 대물배상 한도를 증액을 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좀 면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 말고도 추가적인 보험 가입이 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그렇다면 꼭 필요한 걸까요, 선생님? 네. 운전자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케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사합의를 꼭 필요한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방금과 같은 어떤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형사 합의를 하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그리고 중과실치상죄, 재물손괴죄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 아까 중상의 사고, 뺑소니 사고, 이 12대 중과실 사고는 또 이렇게 5년 이내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이때 형사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형사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 형사 합의금이 좀 얼마나 필요한 거냐, 이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운전자는 앞서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형사 합의,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50에서 100만 원, 그리고 사망한 경우에는 약 3천만 원의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현재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라니까 들어놓으시면 좀 든든한 마음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구성에 대해서도 그럼 알아볼까요?
네, 운전자 보험은 아까 형사합의 지원금으로 나오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리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주된 보험 이제 보장 종목으로 있고요. 그 이외에 면허 취소 위로금, 정지 위로금, 그리고 자동차 부상 위로금, 그리고 뭐 상해 입원 일당, 상해 후유 장애 이런 기타 특약들을 함께 구성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형사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 이 형사 합의서를 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보시면 형사 합의서와 채권 양도 통지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양식인데요. 형사 합의서에는 사고의 내용, 그리고 합의의 내용, 그리고 기타 내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있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피해자는 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형사 합의서와 더불어 꼭 받아야 될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 양도 통지서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이 두 가지 양식은 꼭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제 채권 양도 통지서의 중요한 내용은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받았고 가해자는 위 합의금을 피해자에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 그리고 위 합의금은 이라는 멘트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사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더불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형사 합의를 볼 경우에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한정해서 문구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민사 그리고 형사상 책임에 대해서 모두 어떤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내용을 작성하면 추후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추후에 이제 청구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함께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함께 보셔도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피해자 입장에서 향후 자동차 보험회사와 민사적인 합의가 남아있으므로 그 민사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 이외에도 산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 각각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그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권리 행사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한 번 작성하면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공동 양식의 합의서가 있습니다. 이 공동 양식의 합의서는 일반 합의서이므로 내 어떤 사건과 전혀 이렇게 다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형사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복잡함으로 꼭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교통사고건이 월 평균 8만 건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니까요. 운전자 보험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 다시 한번 꼭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교시 시간은 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방과 후에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요. 문자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633번님의 사연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비가 제가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고 또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보험을 왜 가입할까요? 우리는 이럴 때 좀 도움받아야겠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건강보험을 처리를 하면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영수증을 이제 병원에서 영수증이 나오면 영수증 상에는 건강보험공단의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의 공단 부담금과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환자의
부담분이 생깁니다. 이 부담금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처리하는 그런 부담금이 있고,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담금이 이제 생기는 경우로 내가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이 보험에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은 예전에부터 쭉 나와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쭉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50% 발생 의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50%, 그 다음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40%,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80에서 9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도 어떤 본인 부담금이 생겼을 때는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을 해두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처리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 정리와 함께 인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보험의 필요성, 그리고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제 경력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어떤 의무보험만 가입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주위에도요. 근데 자동차 보험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무보험만 가입한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면받고 형사처벌을 안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꼭 가입해 두셔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를 봐야 될 때 내 지갑에서,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 월 얼마씩 이렇게 내서 그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면 이 형사 합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떤 변호사 선임비, 벌금까지도 지원되니까요. 이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을 때 이런 감면받기 위해서 가해자는 이제 형사 합의를 하는데, 이 형사 합의를 할 때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 합의서와 더불어 채권 양도서도 꼭 같이 받아야 된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